정신인이라고 그랬지? 에이씨. 이재명이지? 브랜드 점사가 의미가 없어지는데. 어떡하니? 얘는 이재명인가 나오는데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블라인드 점사. 1963년 10월 23일 10월. 23일 음력입니다. 남자예요, 여자예요? 남자입니다. 남자예요? 63년이면 뭐 나이 많지도 않네? 아, 그쵸. 62밖에 안 됐네? 참, 이 사람 말재간 좋다. 말재간이 좋다. 아씨, 또 누군지 안 가르쳐 줄거 아니야. 아, 그럼요. 저번처럼 맞히지 않는 이 사람도 정치인이야? 우리가 문서 하는 말 있거든? 짧으면 길게 읽고 기나긴면 서려담아 동방석에 삼천갑자 나이를 빌어달라고? 이 사람 진짜 힘들게 왔다. 지금까지. 근데 요 고비만 넘어가자. 정치인이라고 그랬지? 에이씨. 이재명이지? 오늘 브랜드 점사가 의미가 없어지는데. 어떡하니? 얘는 이재명인가 나오는데. 어떻게 나왔나요? 이 사람, 지금 3년, 4년 동안, 관제 구설에 입소를 엄청 따랐어.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입술 구설에 이 사람 오만 가지 진짜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의 무진장 애먹었단 말이야. 그래도 어떻게든 자기 말빨로 살았어. 말빨로 살았어. 내가 이재명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말빨로 살아난 걸로 알았어. 내가 정치인이 그건 물어봤잖아. 이 사람은 정치인인데 물어봤지. 그러니까 정치인이에요 하는데 말빨로 살아났어. 그러면 지금 말빨로 살아난 사람 중에는 이재명밖에 없거든. 그쵸, 다 죽었어. 다 죽었어. 조국도 말빨 세우다가 죽었고, 죽었었다가 납작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 해서 이제 살아난 거고, 말빨로는 이재명 따라갈 사람 없어. 이재명이 외려 그때 대통령이 됐으면 이 사람 못했어요. 끊겼나요? 끊겼어요. 근데 지금 한파스 돌아와서 이제 국회의원 됐잖아요. 다음 대선에 나간다고 한들 솔직히 말할게요.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. 그때 가서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또 치고 들어와서 또 근사차로 또 되니 안 되니 할 수는 있을 거예요. 근데요, 이재명님이요, 대통령 한번 하시긴 하실 거예요. 지금 뭐 이렇게 이래저래 이제 안 좋은 송사건에 이제 걸려 있잖아요. 해결은 되실 거예요. 해결은 되시고, 만약에 이재명 이분이 운이 안 좋았다면 요번에 안 됐죠. 아무리 정치인에서 뭐, 입지가 커도 커도, 상대적으로 솔직히 이 사람들 민심에, 죄를 졌어도 이거 두둔해지는 거 아니에요. 오해하지들 마시고요. 그 정도 죄쯤이야 뭐, 이러고 넘긴 부분이 있어요. 솔직히 그러니 요번에도 이렇게 민주당이 완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국민의힘에서 너무 인심들을 잃었기 때문에 해줄 사람뿐이 이재명밖에 없었다. 근데 그것도 이재명 운이지 어거지로는 안 되거든요. 그러니 요 고비 지금 62살이신데 올해서부터 운두른 피기 시작하셔서 작년 동짓달까지만 같았으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었어. 근데 올 상반기부터 운이 조금씩 여론들이 조금씩 돌아가셨을 거예요. 그러면 4, 5개월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? 이분요? 기세 돌리네요. 얼만큼이요? 대통령님보다 더 기세등등할걸요? 지금 윤 대통령. 솔직히 윤 대표님 요즘 조금 힘없잖아.
많이 내려오셨잖아. 근데 나 이제 민주당이 또 이렇게 돼버렸으니 이거는 점사를 떠나서 실적으로 봐도 어차피 평생 보시는 분들도 그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아실 거 아니야. 그러니 한 4, 5개월 뒤에는 더 기세 등등해지시겠지. 감사합니다. 네.